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풀리는 랩런트가 될 것입니다. 네, 선생님처럼 주위 학교에서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 꿈입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엔지니어가 될 거예요. 사랑해요. 저는 가난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안과 수술을 잘하는 의사입니다. 눈이 평한 병원이에요. 어서 오세요. 뭐 하면서 복음 전할 거예요? 작가. 글을 써서 복음 전할 거예요? 저 손에 뭐 들고 있는 거예요? 연필. 저 다른 손에는? 성경책. 저의 꿈은 의사예요. 짜잔. 자, 렘넌트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함께 모인 모든 렘넌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미션 잘했어요. 우리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미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잘한 사람 한 명 뽑아가지고 탑 렘넌트 뽑고 있는 거 알죠?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제일 잘한 렘넌트 한 명을 뽑아서 탑 렘넌트로 선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주 탑 렘넌트입니다. 자, 오늘의 탑 렘넌트는 누굴까요? 바로 네, 최시안 렘넌트입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최시안 랩런트. 그러면 이번 주 탑 랩런트 우리 최시안 랩런트의 작품을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우리 최시안 랩런트 지금 열심히 색칠하고 있죠? 또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막 색칠하고 저걸 오리고 있네. 그리고요, 지금 뭘 그린 걸까요? 237 요리사 렘넌트. 너무너무 잘했죠. 저 보세요. 저기 보니까 피자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막 음식들 있네요. 요리사가 돼서 237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게 우리 최시안 랩런트의 꿈인가봐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이번주 우리 최시안 랩런트 탑 랩런트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최시안 랩런트는 우리 5살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시안이 말고도 너무 잘한 애들이 많아요. 이거 어떡해요. 1등을 뽑는데 다 뽑고 싶어요. 우리 다른 랩런트들 작품도 우리 앞에 영상으로 봤잖아요. 제가 이 랩런트 뽑고 싶은데 하는 친구들이 몇 명 더 있었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 하원이 너무너무 잘했죠. 활짝 웃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보니까 안과 수술을 잘하는 의사. 오, 의사로 복음 전하는 렘넌트. 또요. 이거 어떡할 거야. 저 웃는 거 어떡해.
마음 아파요. 못 뽑아가지고 어떡해. 저렇게 활짝 웃는데 우리 로빈이 우리 랩런트들 전부 다 뽑을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매주 한 명씩 뽑겠지만 우리 1년 동안 전부 다 탑 랩런트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도전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번 주 탑 랩런트 우리 최시한 랩런트에게 선물을 줘야겠죠. 자, 선물 뭘까요? 바로 아니 이게 뭐야, 치킨입니다. 통닭이에요, 통닭. 여러분, 우리 최시한 랩런트는 이 통닭 이번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부모님을 통해서 쏠 거예요. 우리 저 카톡으로 해가지고 선물로 보내줄 거예요. 야, 맛있겠죠? 너무너무 잘했어요. 특별히 이번에 우리 5살 랩런트들 매일매일 기도 수첩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6살, 우리 7살 랩런트들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최고예요. 아직 부끄러워서 잘 못하는 친구들도 천천히 천천히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전부 다 탑 랩런트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뽑아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예배 찬양과 말씀 너무너무 기대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새임을 우리 모두 전부 받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새임을 주실 것입니다. 믿는 랩런트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꼭 붙잡을 거예요. 하나님 랩런트들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오늘 신나는 찬양할 거예요. 오늘 찬양 칙칙폭폭 언약기차 달려간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진 렘넌트 칙칙 폭폭 달려간다 뿌뿌. 칙칙폭폭 칙칙폭폭 언약기차 말씀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도착한 길 한번 보고 달려간다. 자, 우리 랩런트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신나게 큰 목소리로 예쁘게 율동하면서 찬양합시다. 칙칙폭폭 언약기차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언약기차 기도 따라 달려간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유일한 길 앞만 보고 달려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알아봐요. 기억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부터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신대요. 요셉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꿈이 이루어졌죠? 이걸 보고 실현이라고 해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알아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찬양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김시원 렘넌트가 예배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유튜브 렘넌트들이 김기택 목사님 말씀을 정말 정말 잘 듣게 해주시고 유치부 선생님들이 미션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기택 목사님이 말씀을 엄청 잘하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 하나님 지금 이 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시고 유치부 모든 랩런트들에게 성령 충만 100%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아, 우리 제목 읽기 전에 우리 시연이가 너무 기도를 잘해가지고 너무 웃음이 나와요. 너무너무 마음에 담는, 마음에 담기는 그런 기도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자, 제목이 미리 본 모세예요. 한 목소리로 미리 본 모세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미리 본 모세! 자,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제목 미리 본 모세 시작! 미리 본 모세! 자, 잘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한 주간 동안 암송하는 말씀 다 외웠어요? 우리 다 외운 친구들도 있고 아직 잘 못 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 외웠죠? 창세기 3장 15절. 잘 안 되는 친구들도 꼭 암송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리 암송한 친구들, 그러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자, 소리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렘넌트들 지금 제가 볼 수는 없지만 소리내서 잘 암송했을 거라고 믿어요. 자, 이 암송한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십자가에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아무 죄 없는 양을 잡아 죽이는 피제사, 희생제사,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렘넌트 여러분, 다 함께 따라서 한번 말해봅시다. 피제사. 한 번 더요. 피제사. 다치면 나는 그 피 있죠? 빨간 피. 이게 뭐예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복음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 말씀, 이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이라 그래요. 히브리 민족.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다 잊어먹었어요. 큰일 났어요. 복음을 다 잊어먹은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을 다 잊어먹은 거예요. 중요한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주셨는데 히브리 민족들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저 힘이 센 강대국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렘넌트 여러분, 왜 노예가 됐다고요? 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신 복음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다 놓쳤어요. 이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언약을 다 놓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 놓친 히브리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노예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슬프죠? 전부 다 죽이래요.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래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복음을 잘 아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딱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오늘 탑 렘넌트에 선정된 시아니처럼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아들 낳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이집트 군인들이 아이를 낳는데, 이게 아이를 낳았을 때 이집트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아들이면 아이를 뺏어가요. 강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레이 남자와 레이 여자, 이 아빠 엄마가 이 아이를 숨겨서 몰래 키우고 있었어요. 몰래 키우는 거예요. 들키면 안 되니까 조심히 조심히 키우는데, 그런데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큰일이네. 어떡하지? 울지마, 울지마. 큰일이네. 이 아이 울음소리가 저 밖에 들리면 안 되는데, 이집트 군인들이 찾아와서 아이들 뺏어갈 건데, 어떡하지? 울지마, 울지마. 울면 안 돼. 오!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들기네? 군인들이 찾아왔나 봐. 더 이상 이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이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이집트 군인들한테 들키면 아기를 빼앗기게 돼요. 애굽 군인들이 찾아와서 이 아이를 뺏어가게 놔둘 수 없어. 그래서 엄마는 이 아기를 바구니에 넣었어요. 그리고요, 이 바구니가 물에 둥둥 뜰 수 있도록 역청을 발랐어요. 저걸 바르면 바구니가 물에 떠요. 그리고요, 들키지 않게 이 바구니를 위에 살포시 덮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 아이를 물에 둥둥 띄어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잖아요. 얘야, 네 동생을 담은 이 바구니 물에 둥둥 띄어서 보낼 테니까 너는 멀리서 따라가면서 이 바구니 네 동생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잘 봐라.
사랑하는 내 동생. 저 바구니는 어디로 갈까? 아기를 담은 바구니는 물에 둥둥 떠서 저 멀리 흘러갔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아프죠? 사랑하는 내 동생. 사랑하는 내 동생, 저 바구니는 어디로 갈까? 저 멀리 떠내려가네? 어디로 갈까?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이 바구니는 둥둥 떠서 어디로 갔느냐?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웬 바구니지? 아기를 담은 바구니는 둥둥 떠내려가서 어떤 애굽 사람에게 발견됐어요. 이 애굽에 있는 이 여자는 바로 누구냐? 애굽 왕궁의 공주였습니다. 공주. 이 아기를 담은 바구니가 애굽 나라 왕궁에 공주가 있는 연못까지 흘러갔어요. 이게 뭐지? 이거 웬 바구니지? 이거 한번 뚜껑 열어봐야겠네.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너무너무 잘생겼어. 이거 아기잖아. 왜 이렇게 잘생겼어? 어,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아기는 애굽의 아기가 아닌데? 자세히 보니까 이 아기는 히브리 민족의 아이잖아. 너무 잘생겼는데 이 아기 내가 키워야겠다. 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야겠네. 이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 아기의 이름을 물에서 건졌으니까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짓자. 모세. 여봐라,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왕궁에서 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느냐? 그런데 이 아기는 애굽 사람이 키우지 말고 히브리 사람이 키워야 한다. 히브리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 아기를 키울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왕궁으로 누가 왔느냐?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왔어요. 하지만 이 엄마 요게벳은 이 아기가 자기의 아기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숨겼어요. 이렇게 해서 이 아기가 클 때까지 왕궁에서 아기를 키우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아기는 크면 엄마랑 헤어져야 돼요. 왜요? 공주의 아들로 커야 되니까. 이 아기가 클 때까지 엄마는 이 아기에게 매일매일 말해줬어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매일매일 말해줬어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이 아기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줬어요. 매일매일. 그게 바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암송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매일매일 말해줬어요. 원래의 인간, 그리고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먹은 이야기, 그래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 이때 주신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요, 아무 죄 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피제사 이야기,
매일매일 말해줬어요. 이 피의 언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매일매일 말해줬어요. 그리고요. 얘야, 너는 이 애굽 나라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 하나님이 너를 왕궁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 여기 이곳 애굽 왕궁에서 다 배워서 저 불쌍한 우리 히브리 민족,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 히브리 민족을 이 애굽에서 구출해낼 사람이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는 너무 중요한 우리 교사 선생님,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각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알게 해야 돼요. 모세처럼요. 모세처럼 평생 잊지 않도록, 80세 노인이 됐는데도 잊지 않도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문기를 다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각인했어요. 우리 매일 기도수첩 올라오죠? 그냥 틀어주고 놔두지 말고 잘 활용해서 포럼하고 확인하고 같이 하고 같이 작품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미션 시간에서는 부모님이 꼭 도와줘야만 할 수 있는 미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평생 영적 서밋을 누리고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미션이에요. 기대가 되지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점점 커가면서 애굽 왕궁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공부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유치원 다니죠? 어린이집 다니죠? 이제 여기서 유치원 졸업하고 나면 초등학교 가겠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겠죠? 왜 공부를 할까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억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로 고통당하면서 사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어느 날 모세는 애굽 왕궁을 떠나게 되었어요. 왕궁에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저 광야로 모세는 도망갔어요.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해요. 뭐를요? 응답이 없고 힘든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미리 본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 본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미리 본 모세.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준비하는 시간표예요. 자, 렘넌트 여러분.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수영 알죠, 수영? 물에서 멋지게 이렇게 헤엄을 치려면 수영을 배워야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물에 처음에 들어가면 음파 음파 하면서 숨 쉬는 법도 배우고 발로 막 물장구도 치고 그러다가 저렇게 손에 저렇게 보드를 잡고 수영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이걸 매일같이 막 해요. 저걸 잡으면 물에 뜨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수영을 잘하게 돼서 나중에는 저렇게 물에 몸을 붕붕 띄우는 저 튜브가 없이도 수영을 잘하게 되어요. 목사님도 처음에는 수영을 잘 못했지만 하나하나 배우면서 나중에는 수영을 아주 잘하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수영을 잘 못한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누구나 수영을 잘할 수 있게 되어요. 똑같아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모세지만, 힘든 것처럼 보이는 모세지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나이가 들었어요. 80세 노인이 되었어요. 모세야, 모세야, 너는 저 애굽의 노예가 된 내 백성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와라. 애굽 나라 왕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우리 히브리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 제사를 드려야 하니 우리를 풀어달라고 말해라. 여러분, 피제사 알죠? 모세가 이 이야기 언제 들었어요? 그래요. 어렸을 때 왕궁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엄마에게 들었던 이야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온 히브리 민족에게 가서 말해라. 오늘 모든 히브리 민족은 양을 잡아서 죽인 후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문 위에, 문 옆에, 이 문 주위에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해서 온 히브리 민족은 모세의 말을 듣고 양을 잡아 죽인 후에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왜 양의 피를 발라요? 양의 피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놓쳐버린 복음, 잊어버린 복음을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완전히 흑암이 꺾이고 풀어줬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암송할 거예요. 아직 암송하기 어려운 렘넌트들은 매일 부모님과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냥 암송하거나 읽지 말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암송하세요. 이 말씀은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말씀이에요. 애굽 군인들이 쫓아온 이야기, 홍해를 가른 이야기,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왔던 이야기, 언약궤, 만나, 성막, 여호수아, 갈렙. 앞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건 다음에 다 볼 거예요. 결국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들었던 각인된 복음. 훗날 이 아기는 온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는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또 많은 다민족들이 있어요. 중국에서 태어난 이유, 러시아에서 태어난 이유, 중앙아시아에서 태어난 이유, 미국에서 태어난 이유. 이 땅 살리기 위해서,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바로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매일 영적 서밋 시간 누리면서 깊이 복음이 각인되는 그 놀라운 응답이 각 가정마다 모든 렘넌트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매주 주간 현장 교재가 나가요. 이 포럼할 주제 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면 또 부모님과 우리 함께 포럼하시고 이 주간 현장 교재 있죠? 이거 가지고 또 한 주간 동안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유튜브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뿐만이 아니라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로 다 번역돼서 나가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쏙쏙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는 렘넌트다. 어릴 때 모세처럼 각인된 언약은 평생 열매 맺어요.
퐁퐁 써미 타임. 렘넌트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 서밋이 되는 시간 가지고 있나요? 영적 서밋을 매일 누리려면 나의 시간과 나의 장소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서밋 타임을 가질 수 있는 렘넌트 기도 방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로는 4절 색지 8장, 가위, 테이프, 양면 테이프, 아스테이지, 상자, 그리고 여러 가지 꾸미기 재료가 필요해요. 색지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요.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요. 8장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위쪽 한 장을 아래쪽 선에 맞춰서 접었다 펴요. 오른쪽의 뾰족한 부분과 왼쪽 끝선이 만나도록 접어요. 위쪽 한 장을 아래쪽 선에 맞춰서 접었다 펴요. 여기 구멍이 보이지요? 접었던 부분을 구멍 안으로 넣어요. 8장을 똑같이 접어주세요. 접은 색지들을 끼워줄 거예요. 여기 아래쪽 구멍에 다른 색지의 위쪽을 끼워 넣어요. 튀어나온 부분을 안으로 접어요. 8장을 똑같이 끼워주세요. 여섯 번째 색지부터는 서로 겹치기 때문에 색지를 아래쪽으로 넣어주세요. 마지막 색지의 구멍에는 첫 번째 색지를 넣어요. 색지를 뒤집고 튀어나온 부분을 안으로 접어요. 여러 가지 재료로 방석을 꾸며요. 선생님은 반짝이 색종이로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꾸미기가 끝나면 내 이름을 멋지게 써서 붙여요. 상자에 방석 모양을 따라서 그려요.
그린 선을 따라 오려요. 방석을 상자에 붙여요. 상자를 붙이면 더 튼튼한 방석을 만들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방석을 아스테이지로 감싸줄 거예요. 비닐로 감싸면 더 오랫동안 방석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의 작품 렘넌트 기도방석 완성! 완성된 기도방석에 앉아볼까요? 매일 기도방석에 앉아서 기도수첩으로 예배를 드려보세요.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 서밋을 누립시다. 이번 주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암송할 거예요. 지금은 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고 매일 기도수첩 미션 시간에는 말씀을 쓰고 색칠하면서 재밌게 암송해 봅시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아멘.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 해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예물로 전 세계 237 나라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는 교회, 내 집처럼 올 수 있는 교회, 병든 사람들이 와서 말씀으로 기도로 치유되는 교회,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인되어 나와 직장과 현장과 전 세계 237 나라를 살릴 모든 렘넌트들 위에, 부모와 교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